그렇게 무대포로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중국 보스에게 의외의 딜을 받고 온 나는 정말 돈의 맛을 보기 시작했다. 지금부터는 나의 더 파란만장한 런던 하류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야말로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라는 말이 딱 떨어지는 인생이다. 인생 최하위 밑바닥에서 개처럼 벌었다. 2009년 여름부터 2010년 1년 반 동안 일주일 정도 쉬었다. 정말 미친 듯이 돈만 벌었다. 그래도 그 결과는 너무 달콤했다. 이전에는 아무리 하늘이 파랗고 날씨가 좋은들 내게는 먹구름으로 보였고, 지금은 비가 오고 천둥이 쳐도 파랗게 보인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 개꿋가는 소리다. 인생 모든 걱정거리는 100개 중 99개는 돈으로 다 해결된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파란만장한 화려한 인생, 그 인생이 시작되면서 내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겠다. 나는 옷이나 명품, 그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먹는 것부터 바꿨다. 아니, 저절로 바뀐다. 돈이 없을 때 맛있게 먹었던 것들, 맥주나 위스키, 술과 하물며 계란까지 돈을 번 다음에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못 먹겠다. 전에 나지 않았던 비린내가 난다. TV도 큰 것을 보다가 작은 것을 보면 적응이 안 되지 않는가. 음식은 10배는 더하다. 뭐가 이렇게 맛이 없는 거야, 이거. 아, 야, 너네 그 맥주 말이야. 이거 브라비아 지랄인지 이거 말고, 제일 비싼 걸로 사와, 이제부터. 계란, 야채, 고기, 제일 비싼 거 사오란 말이야, 이 새끼들아. 너네 다 갖다 먹어, 이 새끼. 이렇게만 하자고, 어?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잘 먹는 거냐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김치, 그리고 저 오징어채, 여기서는 먹을 수도 없거니와 굉장히 비싸다. 남자가 살면서 김치를 해 먹을 수도 없거니와 이 진미채는 정말 여긴 소고기보다 몇배 비싸다. 이런 걸 매일 먹을 수 있었다. 돈을 잘 벌게 되니까 한국 여자건 유럽 여자건 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도 해준다. 한국에선 흔하게 먹는 이런 것들, 몇년 전부터 여기서 먹고 싶어도 구경도 못했던 이것들, 이것들을 매일 먹으니까 너무 행복했다. 돈이 없을 땐 이렇게 먹었다. 거기에 나는 계란 프라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요리 바보이기 때문에 정말 한끼 먹을 때마다 비참했다. 영국은 한국보다 고깃값이 4~5배 이상은 싸고 좋다. 이렇게 먹는 것은 비싸게 먹는 것이 아니다. 싸고 좋게 먹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아무리 좋다 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치즈, 빵, 이런 것만 매일 먹어봐라. 미쳐버린다. 물론 한국 밥과 반찬을 해 먹을 돈이 없어서 이렇게 먹은 거다. 아, 또 있다. 한국보다 훨씬 싸고 좋은 감자. 이건 지금도 거의 입에 대지도 않는다. 아, 진짜. 에이, 진짜. 아유, 정말. 아, 소금을 빼먹구만. 아. 당연히 한 푼도 못 보냈던 부모님의 빚과 생활비, 은행빚, 이자, 원금 합쳐서 500만 원, 그리고 생활비 300만 원씩 매달 어렵지 않게 보냈다. 역시 돈이 왕이다. 저 멋있게들 뿐만 아니라 조금만 의심되면 이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끌고 와. 한 번만 실수하면 신용 다 깨지는 거야.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 너 이거 하루에 얼마야? 너 50만 원 돈, 어디 가서 이렇게 벌 거야, 이 새끼들아. 원래 돈이라는 새끼는 감정이 하나도 없어서 네가 아무리 벌려고 바둥바둥 대도 단 0.1도 반응을 안 해. 근데 이놈이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나타날 때가 있다, 이거지. 그땐 꽉 잡아서 쫓아야 된다. 지금이 그때야. 알았어, 이 새끼들아? 먹어, 이 새끼들아. 팀장인 내게 떨어지는 돈은 하루에 약 200만 원이 넘는다. 그렇게 하루도 안 쉬고 한 달을 일하면 7천만 원을 번다. 1년이면 8억이 넘는다. 부모님 빚몇 억과 나도 부모님도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날은 시간 문제다. 정말 개처럼 일했다. 양보일 거면 써보려면 공부해, 이 새끼야. 지금부터 이 새끼야.
네가 지금 그 양보이문 새끼보다 다섯 배는 벌지, 이 새끼야. 돈 없이 행복하는 법이란 프로그램이 있어. 개가는 소리 확 아가통 찢어버릴라, 이씨. 그거 만든 새끼는 돈 없이 행복하대? 개소리 확 개같은 세상에 개새끼들, 개살이쳐, 이 새끼들. 이렇게 반년 정도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생긴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내게 몇 배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전화위복이 된다. 아버지 사업이 망한 후로 몇 달 개고생을 하다가 그 후로 몇 년은 그저 그렇게 벌고 먹고 살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또 이보다 더 한 단계, 아니 몇 단계 더 올라가는 그 사건이 발생한다. 수고했고 애들 나눠주고 내일도 늦지 말게 와. 잠깐만. 자, 오랜만에 뛰게 힘들어 죽겠다. From here, crossing here into this park, right? 10개 벌써 10개 뱉어 뒤집 것 같아. 나 이거 이렇게 급한 경우가 맞다니 전도 없다 진짜.